I take you down, would you really hold me down and be your best friend? She just wanna hit me with a quickie by the pool, and I'm like, yes, ma'am. When you got me fiending for your body, you might turn me to a yes, man. Oh, yeah. 80 and a 40 on my nerve, bitch, I'm flatter than your ex, man.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아이프로 4세대가 출시하고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소문이 5세대가 한 3월쯤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죠. 솔직히 고민을 조금 하긴 했어요. 기다렸다가 5세대를 살까? 아니면 지금 바로 4세대를 살까? 아, 이 아이패드를 제가 쓰려고 산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사용한다라고 해가지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사용할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4세대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5세대나 사용하는데 그렇게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구입을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 아이폰과는 다르게 항상 가성비 기준으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패드 미니 5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사던 그런 기준과는 다르게 아이패드 프로, 거기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4세대 12.9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죠.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네, 좋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품 구성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은 이렇게 떼어줬고, 여기 본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아이패드 프로 사용 설명서가 있고, 제품 보증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있고,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는 사과 스티커가 두 장 있습니다. 타입C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정품이 들어있고, 고속 충전이 가능한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쪽 하단에 보시면 이쪽에,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20W를 지원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일단은 제품 구성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제품 자체는 여기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필름부터 부착을 해야겠죠. 네, 이번에도 역시 스코코에서 종이질감 필름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스코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종이질감 필름 1본 원단입니다. 종이질감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먼저 애플 펜슬을 여기에 사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반사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쓰는 그 느낌이랑.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코코 이 제품 포장을 뜯어줘요. 여기 종이질감 필름이 이렇게 들어있고, 부착하기 위한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회용 클렌징 티슈가 이렇게 2매 들어있고, 스티커가 이렇게 3개 들어있고, 전문용어 밀대라고 하죠. 네, 밀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닦고 났으면 스티커를 활용해서 네, 먼지를 확실하게 제거해주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거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네, 먼지가 어느 정도 제거된 것 같으면 이제 이 필름 붙여야 돼요. 이쪽으로 네, 부착면을 떼면 여기가 이제 붙는 부분이고, 여기 이쪽이 네, 펜을 작성하는 그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떼고 이 끝에부터 맞춰줘요. 이렇게 부착이 완료됐으면 네, 이걸 통해서 기포를 다 제거해주면 됩니다. 뭐 역시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 기포가 또 자동으로 또 사라지거든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붙였습니다. 자, 반사되는 정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느낌. 오,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미니 5와 크기를 비교해 보면 엄청 차이 납니다. 아이패드 미니 5가 순간 아이폰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오게 하네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는 리퀴드 레티나가 반영되어 정확한 색상 표현, 120Hz의 주사율, 600니트의 밝기, 그리고 반사율이 되게 적고 트루톤 역시 지원을 하고 P3의 색 영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후면에 와이드 카메라와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까지 총두 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나사에서 화성 착륙 임무를 위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적용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최대한 5m 정도까지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세대에서도 똑같이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말이죠. 애플에서는 언제부턴가 AR에 관련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매번 발표 때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를 통해 AR을 조금 더 실감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아직까지 어디에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가끔 심심할 때 사용하면 재밌네? 네, 딱이 정도인 것 같긴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만 있으면 4K로 바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고, 울트라 와이드로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영상 편집할 때 프록시 파일, 그런 것들을 전혀 만들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 데스크탑 PC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역시 페이스 아이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문은 없죠. 그러나 요즘같이 마스크를 막 착용하고 다니면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지문이 더 그립기는 합니다. 이 때문인지 다음 버전에서는 페이스 아이디가 사라지고 지문으로 바뀐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이거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긴 조금 힘들고 아마 집에서 거의 사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페이스 아이디가 더 편하긴 하겠군요. 아, 하드웨어 스펙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서는 A12Z 바이오닉 칩을 탑재를 했습니다.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대부분의 노트북 PC들을 너끈하게 제쳐버릴 만큼의 속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엄청 빠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네, 사용해보면 알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패드에서는 그래픽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할 텐데, 그래픽 프로세서는 8코어로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할때 완벽하게 최적화된 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거기에 뉴럴 엔진까지 적용되어 있으니 내가 사용하는 패턴들만 기기에서 적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속도는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과거에 비해 확실히 멀티태스킹 기능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옆에 띄울 수도 있고 영상을 화면 위에 띄울 수도 있고 딱 필요한 만큼의 멀티태스킹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복잡한 멀티태스킹, 그런 안드로이드 같은 거, 그런 것보다는 딱이 정도로 제공해 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저는 기존의 아이패드 미니 5, 그 5세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 펜슬 1세대도 가지고 있죠. 애플 펜슬 2세대는 생긴 것부터 일단 연필? 펜슬? 네, 그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실제 반응 속도도 더 빠르다라고 해요. 그 빠르다라는 게 느낌으로 오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쓰는 맛이 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에 비해서 충전 방식이나 아니면 탭을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동작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확실히 완성된 애플 펜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500g도 안 되고 충분한 배터리, 그리고 USB-C 포트를 지원하다 보니까 다양한 타입C 제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 소리는 PC의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패드 프로가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거의 집에 있을 때면 아내와 같이 이 제품,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이걸 만지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사용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공유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추가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남들보다 1년 늦게 구입한 애플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